북한이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사용한 광명성호입니다. 3단 로켓인 광명성호는 200kg의 물체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3단 로켓이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는 1,500kg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7톤과 75톤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도 목표 시간을 넘어서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구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로켓의 심장인 엔진이 불기둥을 토해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5일 7톤급 엔진을 580초 동안 연소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7톤급 엔진은 우주공간에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엔진으로 502초 이상 안정적으로 불꽃을 내뿜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엔 1단과 2단에 쓰이는 75톤급 엔진도 목표 시간인 143초 연소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연소 불안정을 해결하고 목표 비행 시간 이상의 엔진 연소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액체 엔진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3단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힘이 필요한 1단은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추력을 300톤급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2단엔 75톤급 엔진 1개가 들어가고 3단은 7톤급 엔진 하나로 이뤄집니다. 3단 로켓까지 모두 연소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의 핵심 기술은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발사체의 필수적인 추진제 탱크라든지 또 다른 구성품들 또한 개발을 해서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발사체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오는 2019년 말이 한국형 발사체로 1,500kg급 위성을 궤도에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SBS 정구입니다.